무기력함과 우울증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셨던 분들, 막상 상담센터를 찾아가려면 왠지 모를 부담감으로 발걸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. 이젠 수원역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신희연 기자입니다.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린 퇴직으로 우울감이 찾아왔던 김 씨. 우연히 방문한 수원역 민원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. 그 수원역에 오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어서 둘러봤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 데 없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김 씨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심리치유 상담실이 수원역에 문을 열었습니다.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와 도의 종목과 등 5개 기관이 주 1회씩 운영합니다. 월요일과 수요일엔 종교지도자 멘토 상담이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화요일 오전엔 노인 상담이, 금요일엔 학교 밖 위기청소년 상담 등 5개 분야의 상담을 요일별로 실시합니다. 노인, 청소년, 다문화 가정 등이 언제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수원역이 설치를 했습니다. 마음의 상처, 아픔, 가정불화 등 각종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치유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 각종 재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이제는 심리상담까지. 경기도에 잠들지 않는 행정 언제나 민원센터가 도민들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1등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.